아니면 기존에 해지하시고 따로 암뇌심을 가입해야지. 암만 가입하신 분들은 뇌질환, 심장질환 따로 농협만 가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약관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메리치 겁니다. 메리치는 특정 순환계 질환 급여 부분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메리치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확대되면 뭐라고 나와있죠? 특정 순환계 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고, 특정 순환계 질환 진단, 그 진단 코드가 어떤 걸까요? 여기 있죠. 메리치 약관이에요. 특정 순환계 분류표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웬만한 뇌혈관, 신장질환 다 보장이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I 코드죠. 급성 류마티스 열, 그래서 I00102 이렇게 보장이 되고,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그래서 I50서부터 밑에 보시면 I09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염증성 질환, 그래서 I32부터 여기 보시면 I41까지, 그리고 중증 방실 차단 I44, I코드 웬만하면 다 돼요. 부정맥 I47, 48, 49, 기타 부정맥이 가장 많이 걸리죠. 10만세 동맥 조동, 발자성 빈맥도 보장이 되고, 특정 동맥 혈관 질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협심증, 그 다음에 경증 허혈성, 심근병증, 심부정, I코드는 웬만큼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 I64, 65, 66, 67, 68, 69. 자, I가 어떻게 되죠? I60서부터 69까지가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봐보세요. 64부터 69. 그러면 61, 62, 63은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뇌출혈, 뇌경색. 여기랑 그 다음에 이 두 개 합쳐진 게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대동맥, 동맥 및 박리, 아니면은 식도, 정맥류. 결론적으로는 I코드 웬만한 영역서부터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 면에서는 정말 끝판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 88, 이 왼쪽 오른쪽 이 두 개가 특정 순환계 질환 분류표로 진단을 분류코드 나오기 때문에 약관에서 특정 순환계 질환 진단 확정,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약관에 아까 보여드렸어요. 이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요양병원 이외에 요양병원 이외는 얼마까지 되죠? 밑에 보시면 2,000만원까지 돼요. 2,000만원. 2,000만원까지 되고 요양병원은 얼마까지 된다? 100만원부터 500만원. 그래서 합산해서 2,500. 5년간. 그래서 총 1억 2,50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 여기 볼게요. 요양기간 특정 순환기질 치료를 목적으로 연간 특정 순환기 질환의 본인 부담금. 가장 중요하네요. 급여 의료비 총액. 급여 의료비 총액을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밑에 보시면 또 요양병원 제외가지고 포함이 있어요. 여기는 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2,000만원까지. 그래서 요양병원은 안 되는 건 2,000만원. 요양병원 되는 건 2,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간이라면 특정 순환계 질환 최초 진단일로부터 매년 단위로 도래하는 특정 순환계 질환의 진단 해당일까지 보장을 5년간 받을 수가 있다.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메리치는 요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만 보장이 되니까 나머지는 주요할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금이 부담하는 일부 본인 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보험 비용의 전부를 본인 부담금에 전해 본인 부담금으로 말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외의 것들을 본인이 납입하는 거죠. 그래서 메리츠 내용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메리츠 설계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50대 남성 기준으로 이 내용은 보시면은 3-10-5예요. 3-10-5. 3-10-5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최저보험료 25,000원인데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요. 예, 3만원 맞추기에서 죄송합니다. 최저보험료 3만원 맞추기에서 일단은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특정 순환계 질환 3-10-5로
10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100만원부터 2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 유한병원 제외, 그 유한병원 포함은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그래서 합이 2,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남성 3,10,5로 해가지고 일단은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 역시 3만원대, 이것도 역시 여성 기준인데요, 3,10,5. 그래서 10년 이내에 2번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질환만 아니면 되는데, 10년 이내에 2번 수술이 있어도 예외 조항에 포함이 되는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최저보험료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여성도 의무적으로 수술비랑 내혈관 활성 수술비 넣어드렸고, 특정 순환계 질환 넣어드렸어요. 진단비는 1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고, 이게 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2대 질환 주요 치료비가 1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그 밑에 보시면 100만원부터 이제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제외와 요양병원 포함해서 2,50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3만원, 여성도 3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또 메리츠인 건데요. 메리츠가 아까 전에 3,10,5였죠. 근데 이번에는 3,10,5는 아니고 5,10,5. 5,10,5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0,5가 좀 더 보험료는 저렴해요. 근데 최저보험료가 3만원이다 보니까 수술비를 좀 더 올려드렸고, 나머지 비례형으로 역시 100만원부터 2천만원, 요양병원 제외된 거, 요양병원 포함은 100만원부터 500까지 합이 2,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남성, 그래서 5,10,5로 설명이 드렸고, 여성 역시 5,10,5로 해서 보험료가 3만 535원으로, 이제 아까 이제 3,10,5는 이게 1,000만원이었지만 5,10,5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3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그 3,000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순환계 질환 진단비 60만원, 그 다음에 비례형, 그래서 100만원부터 2,000만원, 비례형 100만원부터 500만원, 합이 2,500까지 넣어드린 금액이 50세 여성 기준으로 3만원으로 최소 보험료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죠? 농협이에요. 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저번 달 많이 판매했죠.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 달 판매한 거 1종이에요. 1종은 암 주요 치료비만 되고요. 그 다음에 2종은 암 주요 치료비 유병자 간편이에요. 간편.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3종이에요. 3종은 뭐냐? 암뇌심. 암뇌심이 같이 됩니다. 암뇌심. 암뇌심. 그래서 지금 암으로 농협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뇌심장만 따로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메리츠처럼 2대 질병은 메리츠로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암을 정리하시고 따로 암뇌심으로 따로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단점은 뭐냐? 뇌혈관, 심혈관은 고혈압, 당뇨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암 가입한 사람들은 뇌질환, 심장질환이 있어도 표준형 혹은 유병자로 가입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3종 같은 경우는 일단 뇌혈관 허혈성, 고혈압, 당뇨, 뭐 약복용 꾸준히 한 사람들은 암만 가입은 가능하지만 뇌질환, 심장질환 세트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체로 가입이 안 되고 유병자 보험밖에는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농협만 가입하신 분들은 따로 뇌혈관, 심혈관만 농협으로 못 넣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보험료가 저렴한 1종을 철회하고 다시 3종을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1종을 가입하고 일단은 보장 범위가 뇌혈관 허혈성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메리츠의 특정 순환계 질환으로 가입을 하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농협은 50만원부터 500까지만 되지만 일단은 100만원부터 2,500만원, 그리고 요양병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리츠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농협이에요. 농협 같은 경우는 뇌혈관, 정의해보면 뇌혈관 진단 분류코드를 받아야 돼요. 뇌혈관 진단 분류코드, 혹은 밑에 보시면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분류코드를 받아야 돼요. 이 질병 분류코드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I60서부터 U9까지 뇌혈관 질병 분류코드예요. 이게 뇌질환 분류코드, 질병 분류코드죠. 뇌질환 분류코드. 자, 밑에 보시면 심장질환 분류코드도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분류코드. 그래서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후속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후 특정 현존 발병률 합병증, 아니면 기타 만성 허혈성, 여섯 번째로는 만성 허혈 심장병. 이렇게 I-205서부터 2호까지 딱 6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메리츠 같은 경우는 좀 더 넓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뇌혈과 허혈성 진단을 받고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이런 기초로 하여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암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암 주요 치료비. 그래서 암, 뇌, 심 세트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협은 암만 따로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저 보험암 9월달 농협의 따끈따끈한 신상품이에요. 3종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암 주요 치료비만 1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이번에 3종으로 나왔죠. 암, 뇌, 심 3종. 3종으로 나왔습니다. 3종. 3종으로 나왔는데요. 기존에 암만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더 인상됐어요. 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에 암만 가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메이츠로 특정 순환계, 뇌혈과 허혈성 외에도 여러 가지 보장이 되고 500이 아닌 2500, 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메리츠로 따로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기존에 해지하시고 따로 암뇌심을 가입해야지, 암만 가입하신 분들은 뇌질환, 심장질환 따로 농협만 가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 하지만 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굳이 암 기존에 팔았다고 가입하고 해지한 다음에 다시 암내심으로 가입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자, 암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300부터 1억까지 10년간 되죠. 10년간. 그래서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뇌질환, 심장질환은 50만원, 매치는 100만원부터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농협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50부터 500까지 5년간 보장이 된다. 5년간. 그 얼마죠? 500 곱하기 5년이니까 525, 2500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메리츠는 요한병원 500, 그 다음에 요한병원 제외된 게 2000, 합사해서 2500까지 5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죠? 1억 2500.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혈과 허혈성만 진단을 받는 것보다는 뇌혈과 허혈성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정맥, 심부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아 죄송합니다, 50세 남성 기준으로 5만원 돈 나왔어요. 50세 남성.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50세 남성 기준으로 간편, 네 간편이에요. 간편으로 넣어드리니까, 간편으로 넣어드리니까 62,000원 정도. 그래서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농협생, 역시 농협은 여성이 더 저렴하죠. 여성 표준체로 하니까 29,150원 표준체는. 그리고 유병자 간편보험은 37,000원. 예, 약간 8,000원도 올랐죠. 약간 29,000원이다 했으니까 표준체 50세 여성 기준으로 29,000원, 50세 여성 기준으로 유병자 간편은 8,000원도 올라간 37,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하나손해보험은 뇌혈관 허혈성 2대 주요 치료비가 없어요. 하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농협이나 메리츠나 결론은 뭐죠? 뇌심, 뇌혈관 허혈성으로 인한 급여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해드렸잖아요. 뇌혈관, 심혈관 2대 질병만.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보험료 비교해보면 상해 질병 치료중금이 좋지 않을까. 한화입니다. 한화. 왜? 일단은 메이치는 뇌심 뿐만 아니고 부정맥 여러가지 순환계 질환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농협은 뇌혈관 허혈성 2대 주요 치료비가 나왔고 그 뇌심만 아니면 보장이 다 안 돼요. 그죠? 근데 한화 같은 경우는 뭐냐? 모든 질병, 모든 상해가 올 보장이 돼요. 올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 2대 주요 치료비처럼 급여만 보장이 돼요. 이게 좀 단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화손해보험 상해 질병치료증을 가입하시면요,
농협 2대 주요 출입이나 메르츠의 특정 순환계 질환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치료비 모두 다 역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한화 상해 질병치료중금은 모든 질병과 모든 상해에 대해서 되니까 암이든 제왕절개, 요실금, 맹장 아니면 한의원 가서 모두 다 보장이 돼요. 한화 손해보험은 상해 질병치료중금이 급여, 어차피 급여만 되니까. 하지만 메르츠랑 그 다음에 농협생명은 2대 주요 치료비가 일단은 급여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심장과 그 다음에 뭐죠 뇌혈관 질환 요 두 개만 되는 급여보다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상해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질치 위로금이 좀 더 좋다는 거죠.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싸겠죠. 자, 왜 하나 손해보험을 해주냐? 한화손해보험은 50만원부터 돼요. 50만원. 네. 타다는 한화손해보험 빼놓고 나머지 다 100만원부터 돼요.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50만원부터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한화손해보험은 요양병원이나 그리고 어디죠? 정신과 치료도 보장이 돼요. 정신병원. 하지만 한화손해보험 빼놓고 나머지 DB든 메리츠든 KB든 모든 상해 질병치료중금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안 된다. 근데 오로지 한화만 요양병원이랑 정신병원 보장이 되고 업계에서 유일하게 50만원부터 보장이 되다 보니까 한화손해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그래서 비록 20년나 20년 갱신형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 50만원부터 일단 얼마까지 된다? 50만원부터 밑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까지 매년 100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그리고 이게 매우 큰 장점이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역시 47,216원, 47,216원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0세 지금 기준으로 이거는 상품이 간편으로도 3태노 간편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장이 53,344원으로 모든 질병, 모든 상해에 대해서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된다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보!